찾아왔네. 우연히 만나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. 사랑이었네. 나도 몰래 설레이는 이 마음 그 사람이 좋아졌는데. 너무 힘들어서 알았어요. 두 개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수는 지방 전국 라디오 TV를 다 곡이 나오면 다 놀아야 돼요. 그게 배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결국 원래 꿈이었던 가수를 포기하고 배우로 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데요. 예, 이게 이제 신인상 제갈맹순위 영화로 대종상 신인상 받았어요. 연기 경력만큼 화려한 수상 경력. MBC 신인상 트로피는 얼른 갔어요. 이사 다니다가 보니까 그게 얼른 갔는지 모르겠어요. 다시 올 수 없는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. 트로피를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. 이거는 이게 82년도 이 밑에 거가 없어졌는데 이게 인기스타상 기자들이 뽑은 그래도 귀한 거여서 이런 걸 뭐 제가 이제는 다시는 못 봤죠. 꼬방동네 사람들 제갈맹순 변화무쌍하게 개성의 능력을 많이들 소화한 43년이었습니다. 엄마, 나 오늘 혼입을 빨리 하는데 엄마 좀 와줄 테요? 아, 이따 퇴근하고 내가 도와준다니까. 남자가 무슨 혼입을 빤다 그래요. 한 장이야. 그 뒤 치닭거리에 골몰 중인 모양이로구나. 엄마랑 오빠가 모시고 갔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. 결혼, 출산으로 잠시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현 씨도 나이를 먹었습니다. 나한테 어떻게 했을지 상상되지? 사랑 근본은 못 고치는 거야. 너한테 잘 벌리고 지금 무슨 말은 못해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엄마! 수아! 119가 몇 번이더라?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30대 초반에 김혜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선생님, 연기자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? 아니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? 연기자는 타고나야 하는 것 같아. 그러시더라고요.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타고나요. 어떤 때는 이렇게 혼자 대사를 외울 때 이렇게 감정이 안 생기고 안 될 때가 있어요. 근데 딱 그 현장에 가서 상대의 눈을 보고 그 감정을 끌어오면 나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.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뭔가가 막 끌어서 막 이게 나올 때가 딱 끝나고 나면 이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래요. 가끔 그럴 때 이런 게 타고난 건가?